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본기 읽어드릴게요. 사기 본기는 중국 역사의 탄생부터 사마천이 살던 당대의 제왕인 한무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본기 12편은 사기 130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지만 잘 알려진 진시황이나 항우와 유방, 여태후 등의 이야기가 실려있고 신화와 전설적인 일화도 있어 재밌는 내용들로 넘쳐납니다. 널리 알려진 사기 열전보다는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적고 제왕들의 사적이 주요 내용이기에 절제된 언어 사용이 많아 감동의 진폭이 덜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천하를 다스린 자들의 이야기인 만큼 다루는 시야가 넓고 리더의 통찰력이 돋보이기도 하기에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진시황 본기 중 부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진시황 본기에서는 폭군으로 널리 알려진 진시황의 일명과 달리 나름 제국의 건설을 위해 노력한 일들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가 죽은 다음 2세 황제로 이어지면서 몰락의 길을 걷는 진나라의 운명이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진시황 본기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첩의 아들 진시황. 진시황제는 진나라 장량왕의 아들이다. 장량왕이 조나라에서 진나라의 볼모가 되어 있을 때 여부리의 첩을 보고는 기뻐하며 그녀를 얻어 시황을 낳았다. 진나라 소황 48년 정월의 한 단에서 태어났다. 낳았을 때 이름은 정이고 성은 조였다. 13살 때 장량왕이 세상을 떠나자 정이 대신 자리에 올라 진나라 왕이 되었다. 당시 진나라 영토는 이미 파촉, 한중을 소나기에 넣었고 초나라의 완을 넘어 영을 차지하여 남군을 두었다. 북쪽으로는 상군의 동쪽을 거두어들여 하동, 태원, 상단 등의 군을 차지했다. 동쪽으로는 형량에까지 이르렀으며 이주를 멸망시키고 삼천군을 두었다. 여부리는 재상이 되어 10만호에 봉해지고 문신후라 불렸다. 빈객과 유사를 불러모아 천하를 한데 아우르려고 했다. 이사가 사인이 되고 몽호, 왕기, 표공 등이 장군이 되었다. 왕은 나이가 어린데다 막 자리에 오른 터라 나란 일을 대신들에게 맡겼다. 시황 원년, 진양이 모반하자 장군 몽호가 공격하여 평정했다. 2년, 표공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위나라의 도읍을 공격하여 수급 3만을 베었다. 3년, 몽호가 한나라를 공격하여 성 13개를 빼앗았다. 왕기가 죽었다. 10월에 장군 몽호가 위나라의 창과 유괴를 공격했다. 이에 큰 기근이 들었다. 4년, 창과 유괴를 빼앗았다. 3월에 군대를 철수했다. 볼모였던 진나라의 태자가 조나라로부터 돌아왔고 조나라의 태자도 진나라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10월 경인일에 황충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을 뒤덮었다. 천하에 역병이 돌았다. 백성의 곡식 천석을 바치면 자귀 1등급을 수여했다. 5년 장군 몽호가 위나라를 공격하여 산조, 연, 허, 장평, 옹구, 산양 등의 성을 평정하려 했으며 끝내 그것들을 모두 함락하고 성 20을 빼앗았다. 처음으로 동군을 설치했다. 6년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가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여 수릉을 빼앗았다. 7년 혜성이 먼저 동쪽에서 나타났다가 북쪽에 나타났고 5월에는 서쪽에 나타났다. 장군 몽호가 죽었다. 이 때문에 용, 고, 경도를 공격하다가 군대를 되돌려 급을 공격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왕이 천하에서 뜻을 얻는다면 천하는 노예가 될 것이다. 9년 혜성이 나타나 때때로 하늘 끝까지 뻗쳤다. 위나라의 원과 포양을 공격했다. 4월 진나라 왕이 옹에서 유숙했다. 진나라 왕은 관례를 치르고 검을 찼다.
장신우 노예가 난을 일으키려다 발각되었다. 이에 왕의 옥새 및 태후의 인장을 위조하고 현의 군사 및 호위병, 관하의 기병, 융적의 우두머리, 가신을 부추겨 긴년궁을 공격함으로써 모반을 일으키려 했다. 진나라 왕의 이를 알고는 상국인 창편군과 창문군으로 하여금 군대를 일으켜 노예를 공격하게 했다. 두 군대가 함양에서 싸웠다. 수급 수백을 배웠는데 모두에게 자기를 내렸으며 전쟁을 치르는 환관들도 모두 자기를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노예 등이 싸움에 져 달아나니 즉시 나라 안에 영을 내려 노예를 산채로 잡아오는 자에게는 100만 전을,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50만 전을 내린다고 했다. 노예 일당이 모두 잡혔다. 위위, 갈, 내사, 좌이, 갈, 제 등 20명이 모두 나무 위에 머리가 매달리고 사진은 수레에 찢겨 백성들에게 보였으며 그 종족들은 멸족되었다. 그들의 가신이나 죄가 가벼운 자에게는 귀신형을 내렸다. 4천여 가구가 자귀를 박탈당하고 촉당으로 옮겨져 방릉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달은 춥고 얼음이 얼어 그로 인해 죽은 자가 있었다. 양단하가 연지를 공격했다. 해성이 서쪽에 나타났다가 또 북쪽에 나타났는데 북두성을 따라서 남쪽으로 80일간 나타났다. 진나라가 바야흐로 천하 통일을 대업으로 삼고자 하나 대왕께서 모태우를 옹에 유배하셨으니 제후들이 소문을 듣고 그 일을 빌미로 진나라를 배반할까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황 10년에 상국 여부리가 노예 일에 연루되어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환희가 장군이 되었다. 제나라와 조나라가 조회하러 오자 주연을 베풀었다. 제나라 사람 모초가 진나라 왕을 설득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진왕이 대규모로 빈객들을 찾아내 쫓아내려 했다. 이사가 글을 올려 설득하니 빈객을 쫓아버리라는 명을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이사가 진나라 왕을 설득하여 먼저 한 나라를 공격해 빼앗아 다른 나라에 겁을 주자고 청하자 이사를 보내 한나라를 함락하게 했다. 한나라 왕이 걱정한 끝에 한비와 함께 진나라를 약화시킬 것을 꾀했다. 대량 사람 유료가 와서 진나라 왕을 설득하며 말했다. 진나라가 강대해지자 제후들은 마치 9년의 우두머리와 같아졌습니다. 신은 다만 제후들이 합종하여 군대를 모아 뜻하지 않게 출병할까 두려우니 이는 바로 지백, 부차, 민왕이 망하게 된 까닭입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재물을 아끼지 마시고 권세 있는 대신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모략을 혼란스럽게 하신다면 불과 30만 금만 쓰고서도 제후들의 그러한 마음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진왕이 그의 계략을 따르면서 위료를 만날 때는 대등하게 대우하여 옷과 음식도 그와 같게 했다. 그러자 위료가 말했다. 진왕은 사람됨이 오뚝한 코, 가늘고 긴 눈, 사나운 새 같은 가슴, 승냥이 같은 음성에 은사를 베푸는 것은 적은데다 호랑이나 이리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 곤궁에 처하면 쉽게 다른 나라 사람 아래에 들어가고 뜻을 얻으면 역시 쉽게 남을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평민 신분인데도 그는 나를 만날 때 항상 스스로 몸을 낮춘다. 진실로 진왕이 천하에서 뜻을 얻는다면 천하는 모두 그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고는 도망쳐 떠나려 했다. 진왕이 이를 알아차리고 한사코 머무르도록 한 후 진나라의 국위로 삼아 결국 그의 계책을 썼다. 그리고 이사가 좌지우지 하였다. 시황 11년 왕전 환의 양단화가 업을 공격해 아홉 성을 빼앗았다. 왕전이 조나라의 연녀와 요왕을 공격해
그들을 모두 모아 한 나라의 군대로 만들었다. 왕전이 18회 동안 군대를 거느렸는데 군사 중에서 녹봉이 2식 이하이면 돌려보내고 10명 가운데 2명을 뽑아 군대에 남게 했다. 업과 안양을 빼앗고 환희가 그 군대를 거느렸다. 시황 22년 문신우 여부리가 죽자 몰래 장례를 치렀다. 신하 가운데 장례식에 간 사람 중 진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내쫓았고 진나라 사람인 경우 녹봉이 600섬 이상인 자는 관직을 빼앗고 다른 곳에 옮겨 살게 했다. 녹봉이 500섬 이하로 장례식에 가지 않은 사람은 옮겨 살게 하고 관직은 빼앗지 않았다. 이때부터 노예나 여부리처럼 나란 일을 하면서 도를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안을 노예 명부에 기록하고 모두 노예로 삼겠다고 하며 그대로 보여주었다. 가을에 노예의 가신 땅 가운데, 가신 가운데 촉당으로 옮겨 살게 했던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었다. 이때 천하에 큰 가뭄이 들다가 6월부터 8월에는 비가 내렸다. 시황 13년 환희가 조나라의 평양을 공격하여 조나라 장군 호첩을 죽이고 수급 10만을 베었다. 진나라 왕이 하남에 갔다. 정월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10월에 환희가 조나라를 공격했다. 시황 14년 평양에서 조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의안을 빼앗고 조나라 군대를 격파했으며 그 장군을 죽였다. 환희가 평양과 무성을 평정했다. 한비가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자 진나라가 이사의 계략을 쫓아 한비를 억류하니 한비가 운양에서 죽었다. 한나라 왕이 신하가 되기를 청했다. 시황 15년 진나라가 크게 군대를 일으켜 한 군대는 업에 이르고 다른 한 군대는 태원에 이르러 낙맹을 빼앗았다. 시황 16년 9월에 군대를 출동시켜 한나라 남양 땅을 얻고 등을 군수로 대신하게 했다. 영을 내려 처음으로 남자의 나이를 호적에 기록하게 했다. 위나라에서 땅을 진나라에 바쳤다. 진나라가 여읍을 두었다. 진나라 17년 내사 등이 한나라를 공격하여 한나라 왕안을 사로잡고 그의 땅을 전부 빼앗아 그 땅을 군으로 만들어 명을 내려 영천이라고 부르게 했다. 지진이 있었다. 화양 태후가 죽었다. 백성들이 큰 굶주림을 겪었다. 군대를 크게 일으켜 조나라를 공격했다. 왕전이 상지의 군대를 거느리고 정형을 함락시켰다. 양단하는 한해의 군대를 거느리고 강외와 함께 조나라를 정벌했다. 양단아가 한단성을 포위했다. 시황 19년 왕전과 강외가 조나라 땅 동양을 모조리 평정에 빼앗고 조나라 왕을 사로잡았다. 군대를 이끌고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중산에 진을 쳤다. 진나라 왕은 한단에 가서 일찍이 자신이 조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외갓집과 원한 맺은 사람들을 모두 산채로 묻었다. 진왕은 돌아오면서 태원과 상군을 거쳐서 왔다. 진왕의 모친 태후가 세상을 떠났다. 조나라 공자, 가가 종족 수백 명을 이끌고 대나라로 가서 스스로 자리에 올라 대나라 왕이 된 후 동쪽으로 연나라와 군대를 합쳐 상곡에 주둔했다. 큰 기근이 있었다. 시황 20년 연나라 태자 단은 진나라 군사들이 연나라로 쳐들어올 것을 근심한 끝에 형가를 시켜 진나라 왕을 찔러 죽이려 했다. 진나라 왕이 그것을 알아채고 형가의 사지를 절단하여 사람들에게 보인 후 왕전과 신승에게 연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연나라와 대나라가 군대를 출동시켜
진나라를 공격했으나 진나라 군대가 연나라를 역수 서쪽에서 쳐부쉈다. 시황 21년 왕분이 형나라 초나라를 공격했다. 뒤이어 군대를 더 많이 징발하여 왕전의 군대로 가게 해 마침내 연나라 태자의 군대를 쳐부수고 연나라의 개성을 빼앗았으며 태자 단의 머리를 얻었다. 연나라 왕이 동쪽으로 가서 요동을 거두어 들인 후 그곳에서 왕노릇을 했다. 왕전이 병들고 늙어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했다. 신정에서 모반이 일어났다. 창평군을 초나라의 영으로 옮겨 살게 했다. 눈이 많이 내려 두자 다섯이나 쌓였다. 시황 22년 왕분이 위나라를 공격하면서 하구를 끌어다 대량의 물을 대니 대량성이 무너졌다. 위나라 왕이 항복을 요청하자 그의 땅을 모두 빼앗았다. 시황 23년 진왕이 왕전을 다시 불러 그를 억지로 장군으로 임명한 후 병사들을 이끌고 형나라를 치게 했다. 진해 남쪽부터 평려에 이르는 땅을 얻고 형나라 왕을 사로잡았다. 진나라 왕이 순행하여 영도와 진현에 이르렀다. 형나라의 장수 향연이 창평군을 임금으로 세워 형나라 왕으로 삼고 회수 남쪽에서 진나라의 반기를 들었다. 시황 24년 왕전과 몽무가 형나라를 공격하여 형나라 군대를 무찔렀다. 창평군이 죽자 향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황 25년 군대를 크게 이끌어 왕분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연나라 요동을 공격하게 하여 연나라 왕희를 사로잡았다. 돌아오는 도중에 대나라를 공격하여 대나라 왕과를 사로잡았다. 왕전이 형나라의 강남 땅을 평정하여 원나라 군주를 항복시키고 회계군을 두었다. 시황 26년 제나라 왕건이 상국 후순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서쪽 변경을 지키며 진나라와 왕래하지 않았다. 진나라는 장군 왕분으로 하여금 연나라로부터 남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게 하여 제나라 왕건을 사로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짐을 시황제라 부르겠노라. 진나라가 막 천하를 소나기에 넣자 승상과 어사에게 명을 내려 말했다. 예전에 한나라 왕은 땅을 바치고 옥새를 내주면서 번신이 되기를 청했다가 얼마 안 되어 약속을 어기고 조나라, 위나라와 연합하여 진나라를 배반했으므로 진나라는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주살하고 한나라 왕을 사로잡았다. 과인은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여기며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했다. 조나라 왕은 상국 이목을 사신으로 보내 맹약을 맺었으므로 볼모로 있던 그 아들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맹약을 배반하고 태원에서 나에게 모반했으므로 군대를 일으켜 주살하고 그 왕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조나라 공자 가가 스스로 자리에 올라 대나라 왕이 되었으므로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공격해 멸했다. 위나라 왕은 처음에는 진나라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으나 얼마 안 되어 한나라 조나라와 함께 진을 습격할 것을 도모했다. 이에 진나라 군사들은 주살하고 마침내 그들을 쳐부쉈다. 형나라 왕이 청양 서쪽 땅을 바쳤으나 얼마 안 되어 약속을 어기고 우리 땅 남군을 공격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어 주살하고 그 왕을 사로잡아 마침내 형나라 땅을 평정했다. 연나라 왕이 어리석고 문란하여 그 태자 단이 몰래 형가를 시켜 나를 죽이게 했으므로 군대를 보내 단을 주살하고 연나라를 멸했다. 제나라 왕이 후승의 계책을 써서 진나라와 사신 왕래를 끊어버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으므로 군대가 주살하고 그 왕을 포로로 잡아 제나라 땅을 평정했다. 과인은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군대를 일으켜 포악한 반도들을 주설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의 혼령이 돌보아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섯 나라 왕이 모두 자신들의 죄를 승복하니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다. 이제 나의 칭호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룬 공적에 걸맞지 않게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제왕의 칭호를 논의하라. 승상 왕관, 어사대부, 정위, 이사 등이 모두 말했다. 옛날의 오제는 땅이 사방 천리였고 그 바깥의 후복이나 이복의 제후들 가운데 어떤 자는 조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자는 들지 않았으나 천자가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의로운 군대를 일으키시어 남아있는 적들을 주살하고 천하를 평정하여 전국에 군현을 만들고 법령을 통일하셨으니 아주 오랜 옛날 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로 오제라 할지라도 감히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박사들과 함께 논의하여 말하기를 고대에는 천황이 있고 지황이 있고 태왕이 있었는데 태왕이 가장 존귀했다라고 했습니다. 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존칭을 올리나니 왕을 태왕이라 하십시오. 명을 제라 하시고 영을 조라 하시며 천자가 스스로를 부를 때는 짐이라 하십시오. 진왕이 말했다. 태자를 없애고 황자를 남겨둔 후 상고시대의 제라는 호칭을 받아들여 황제라고 부를 것이다. 다른 것은 의논한 바대로 하라. 그러고는 명을 내렸다. 허락하노라. 장량왕을 추존하여 태상왕이라 하고는 제칙을 내려 말했다. 짐이 듣건대 태고 때에는 호는 있었으나 시호는 없었으며 중고 때에는 호가 있다면 그 후에 죽을 때 행적에 의거하여 시호를 삼았다고 한다. 이와 같다면 자식이 아버지를 논의하는 것이나 신하가 군주를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시호를 정하는 법을 없애노라. 짐은 시황제라 부른다. 후세부터는 수를 세어 2세, 3세, 만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하도록 하라. 시황제는 오덕의 처음과 끝이 번갈아 이어지는 순서를 헤아려 주나라는 화덕을 얻었는데 진나라가 주나라의 덕을 대신했으니 화덕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야흐로 이제부터는 수덕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한 해의 시작을 바꾸고 조정의 할례식도 모두 10월 초하루에 거행했다. 의복과 깃발과 부절의 색은 모두 검은색을 숭상했다. 숫자는 6을 기준으로 했으니 부절과 법관을 모두 6치로 하고 술의 너비는 6자로 했다. 또 6자를 일보라 하고 술의 한 대를 6마리 끌게 했다. 하수의 이름을 덕수로 바꾸어 수덕의 시적으로 삼았다. 강하고 엄하며 매몰차고 깊이 있게 모든 일을 법에 따라 결정하고 각박하게 인애, 은혜, 조화, 감정이 배제되었을 때에야 오덕의 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법을 엄하게 시행하여 법을 어긴 자는 오랜 기간 사면되지 못했다. 승상, 왕관 등이 말했다. 제후들이 막 무너졌지만 옛나라, 제나라, 초나라 땅은 멀어서 왕을 두지 않으면 그들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자제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을 청하오니 오직 황상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시황제가 신하들에게 이 의견을 상의하도록 하자 신하들이 모두 이롭다고 여겼다. 정위 이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분봉한 자제들은 성이 같은 이들이 매우 많았으나 이후의 후손들은 사이가 멀어져서 서로 치고받는 것이 마치 원수 같았고 제후들은 더욱이 서로 죽이고 정벌했는데도 주나라 천자는 이를 막거나 그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천하가 폐하의 신령에 힘입어 통일되어 모두 군현으로 삼았으니 자제들이나 공신들에게
그곳의 부세로서 후한 상을 내리신다면 매우 충분히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마음을 품는 이가 없게 하는 것이 편안하게 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재우를 두는 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진시황이 말했다. 천하의 전쟁이 멈추지 않아 모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제후왕이 있기 때문이다. 종묘의 힘을 입어 천하가 막 평정되었는데 또다시 제후국을 세우는 것은 전쟁의 조짐을 싹 틔우는 것이니 안녕과 휴식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정위의 의견이 옳다. 그러고는 천하를 나누어 36 군을 만들고 군마다 수군수, 위군위, 감군을 두었다. 백성을 일으키는 말을 검수로 고쳤다. 천하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천하의 병기를 거두어들여 함량에 모으게 한 후 녹여서 종거를 만들었는데 무게가 각각 천석이었으며 궁궐 뜰에 두었다. 법률과 도량의 무게와 길이를 통일했다. 수레의 바퀴폭을 동일하게 했으며 문자를 통일했다. 영토가 동쪽으로는 바다 넘어 조선에까지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인조와 강중에까지 이르렀으며 남쪽으로는 북향호해까지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하수를 근거지로 요새를 만들어 음산을 아우르고 요동에까지 이르렀다. 전국의 보호를 함량으로 이주시키는데 12만 호가 있었다. 여러 종묘 및 장대궁과 상림원이 모두 위수의 남쪽 언덕에 있었다. 진나라는 제후들을 처부술 때마다 그 궁실을 모방하여 함량의 북쪽 산기슭에 궁궐을 지었다. 남쪽으로는 위수에 닿아 있고 옥문으로부터 동쪽으로는 경수와 위수에까지 이르렀는데 궁전 사이는 구름다리와 주각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제후들로부터 얻은 미인과 종고로 그곳을 채워 놓았다. 시황 27년 진시황은 농서와 북지를 순행하고 계두산으로 나가 회중을 지났다. 위수 남쪽에 신궁을 지었는데 얼마 후 신궁의 이름을 극묘로 바꾸었다. 이는 북극성을 상징하기 위함이었다. 극묘에서부터 여산까지 길을 뚫고 감천궁에 전전을 지었다. 용도를 쌓았는데 함양으로부터 쭉 이어졌다. 이에 자귀를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천하의 책을 불태우다. 시황 34년 시황제는 옹리 중 정직하지 못한 자를 보내 장성을 쌓거나 남월 땅을 지키게 했다. 시황제가 함량궁에서 주연을 베푸니 박사 70명이 앞에 나와 장수를 기원했다. 복야 주청신이 나서서 기리면서 말했다. 예전에 진나라 땅은 사방 천리에 지나지 않았으나 폐하의 신묘한 연기와 밝은 성덕에 힘입어 온 세상을 평정하고 만일을 쫓아버려 해와 달이 비추는 곳이라면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제후국을 군현으로 삼으시니 사람마다 절로 안락하고 전쟁의 근심이 없어져 만세에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시대부터 어느 군주도 폐하의 위엄과 덕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황제가 기뻐했다. 박사인 제나라 사람 순우월이 나아가 말했다. 신이 듣건대 은나라 주나라 왕조가 천년간 다스린 것은 자제나 공신들을 제후로 봉해 자신의 버팀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가지셨지만 자제들은 평민이셔서 갑자기 전상이나 육경 같은 신하가 나타나면 보필할 인물이 없으니 어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할 때 옛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주청신이 눈앞에서 아첨하며 폐하의 잘못을 무겁게 하니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그러자 시황제는 대신들에게 논의하라고 하교했다. 승상 이사가 말했다. 오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서로 겹치지 않았고 3대가 서로 답습하지 않고 각자 달리 다스린 것은 서로 반대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대업을 창건하고 만세의 공덕을 세웠으니 이는 아둔한 유생들은 진실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순우월이 말한 것은 3대의 일인데 어찌 본받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제후들이 모두 다투었으므로 떠도는 선비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초빙했습니다. 지금은 천하가 이미 안정되고 법령이 통일되고 백성들은 가정에서 농사에 힘쓰고 선비들은 법령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유생들은 지금 것을 본받지 않고 옛것을 배워 이 시대를 비난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승상 신이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옛날에 천하가 나뉘고 혼란스러워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후들이 모두 일어나서 말로는 모두 옛것을 말하고 지금 것을 비난하며 허망한 말을 꾸며서 사실을 어지럽히고 사람마다 사사로운 학문을 좋아 좋다고 함으로써 위에서 세운 제도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황제께서 천하를 합하여 소유하시고 흑과 백을 구분하여 지존한 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하셨사온데 아직도 사사로운 학문으로 서로 함께 법령과 교화를 비난하고 사람들은 내려진 법령을 듣고 각기 자신의 학문으로 그것을 의논하니 조정에 들어오면 마음속으로 반감을 품고 조정을 나오면 길거리에서 논의하며 군주에게 과시하여 명예를 만들고 기이한 것을 취해 고귀함으로 만들고 아랫사람을 이끌어 비방을 조성합니다. 이런 짓을 금하지 않는다면 위로는 군주의 위세가 떨어지고 아래로는 붕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땅히 이를 금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신이 사관에게 명해 진나라 기록이 아니면 모두 태워버리도록 청하겠습니다. 박사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닌데도 감히 시서 및 제자 백가의 저작을 소장하고 있으면 모두 군수와 군의에 보내 마구 태우게 하십시오. 감히 짝을 지어 시와 서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저잣거리에서 죽여 보이소서. 옛것으로 지금 것을 비난하는 자는 일족을 멸하십시오. 관리로서 이를 보거나 알면서도 잡아내지 않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리시옵소서. 명령을 내린 지 30일이 되어도 서적을 태우지 않으면 경형을 내린 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벽을 쌓는 죄로 삼으십시오. 없애지 않아도 될 것은 의약, 전복, 종수 관련 서적입니다. 만약 법령을 배우려 하는 자가 있다면 관리를 스승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에 진시황이 영을 내려 말했다. 허락하노라. 시황 35년 도로를 넓혔다. 구원으로 길을 내어 운양까지 이르러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 곧바로 통하게 했다. 이때 진시황은 함양의 인구는 많은데 선왕의 궁전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다. 내가 듣건대 주나라 문왕은 풍에 도읍하고 무왕은 호에 도읍했다 하니 풍과 호 사이가 제왕의 도읍지다. 이에 위수 남쪽 상림원 일대에 궁전을 지었다. 먼저 아방에 전전을 만들었는데 동서로 500보이며 남북으로 50장으로 위쪽에는 1만 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쪽에는 5장 높이 깃발을 세울 수 있었다. 사방으로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궁전 아래에서부터 곧장 남산까지 이르게 했다. 남산 봉우리에 궁궐문을 세워 지표로 삼았다. 다시 길을 만들어 아방에서 위수를 건너 함양까지 이어지게 하여 북극성과 각도성이 은하수를 건너 영실까지 이르는 것을 상징했다. 아방궁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면 이름을 선택하여 다시 명명하려고 했다. 아방에 궁전을 지었기 때문에 천하가 그것을 아방궁이라고 했다. 또 궁영과 도영을 받은 10만 명을 나누어 아방궁을 짓거나 여산에
능묘를 짓게 했으며 나머지 60만 명도 일에 참여토록 했다. 북산에서 석재를 채취하고 촉과 혁당에서 목재를 운반해 관중까지 이르게 했다. 관중에 궁전 300채를 지었으며 함곡관 바깥에는 궁전 400여 채를 지었다. 이에 동해 바닷가에 구산에 비석을 세우고 이를 진나라의 동문으로 삼았다. 3만 가구를 여읍으로 이주시키고 5만 가구를 운양으로 이주시켜 모두 10년간 유역을 살지 않도록 면제해 주었다. 노생이 진시황을 설득하며 말했다. 신들이 영지와 선약과 신선을 찾았으나 늘 만나지 못했는데 이는 무언가가 방해하는 것 같사옵니다. 방법을 생각해 보니 황제께서 때로 신분을 숨기고 다니면서 악귀를 물리치신다면 악귀가 물러나고 진인이 올 것입니다. 황제께서 머무시는 곳을 신하들이 알면 신선께 방해가 될 것이옵니다. 진인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으며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구름을 타고 다니며 천지와 더불어 영원합니다. 지금 시황께서 천하를 다스리시나 아직은 편안하고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원하건대 머무시는 궁전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한 후에야 아마 불사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진시황이 말했다. 나는 진인을 흠모하니 스스로 진인이라고 할 것이며 짐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고는 명을 내려 함양 부근 200리 안에 있는 궁전 270곳을 복도와 용도로 서로 연결하고 휘장, 종고, 여인들로 채웠으며 각각 각 부서에 옮기지 못하게 했다. 행차하여 머무르는데 황제의 거처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했다. 진시황이 양산군에 행차했을 때 산 위에서 승상에 행차가 많은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궁 안에 어떤 사람이 알려주어 승상이 행차술의 규모를 줄였다. 진시황이 화가 나서 말했다. 이는 궁안의 사람이 내 말을 누설한 것이다. 이에 궁궐 사람들을 심문했으나 아무도 죄를 인정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자 당시에 곁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도록 명했다. 이후로는 행차에도 진시황이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정사를 듣고 여러 신하들이 정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함양궁에서 했다. 후생과 노생이 함께 모의하여 말했다. 진시황의 사람됨은 천성적으로 고집이 세고 사나우며 자기만 내세우는 데다 제후에서 일어나 천하를 평탄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함으로써 예부터 아무도 자신을 능가할 자가 없다고 여기었소. 전적으로 옹리만을 중용하니 옹리는 친애와 총애를 얻었소. 그러나 박사는 비록 70명이나 되었지만 인원만 갖추었을 뿐 중용하지 않았소. 승성과 모든 대신들은 이미 결정한 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며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있소. 황상은 형벌과 살륙으로 위엄을 삼는데 천하는 죄를 두려워하며 녹봉에만 연연할 뿐 아무도 충성을 다하려 하지 않소. 황상은 자신의 허물을 듣지 않으니 날마다 교만해지며 신하들은 해를 입을까 두려워 엎드려 속이고 기만하여 안락함만을 취하고 있어. 진나라의 법에는 한 사람이 두 가지 방법과 기술을 쓸 수 없으며 효험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사형이오. 성상과 운기를 간측하는 자는 300명으로 모두 훌륭한 선비이지만 두려워하고 꺼리며 아첨할 뿐 감히 황제의 과실을 직언하지 않소. 천하의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황상에 의해 결정되니 황상이 읽어야 할 문서의 중량을 저울질해서 밤낮에 분량을 정해놓고 그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수도 없소. 권세를 탐하는 것이 이와 같은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를 위해 선약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오. 이에 곧 도망쳐버렸다. 진시황은 그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여워하며 말했다. 내가 전에 천하의 책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거두어 모두 없애버렸다.
문학과 방수를 하는 선비를 무더기로 부른 것은 태평성대를 일으키고자 함이요. 방사를 부른 것은 배워 익혀 기이한 약을 구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들으니 방사 한중이 떠나서는 보고하지 않고 서불 등은 온갖 방도를 썼는데도 끝내 불사약을 얻지 못하고 한갓 간사한 이익만 챙긴다는 보고가 날마다 들려온다. 내가 노생 등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내렸으나 이제는 나를 비방함으로써 나의 부덕함을 더하고 있다. 함양에 있는 유생들에 대해 내가 사람을 시켜 조사해서 물어보도록 하니 어떤 자는 요사스러운 말로써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에 어사를 보내 유생들을 심문했다. 유생들이 서로를 고발하니 법령으로 금지한 것을 범한 자가 460여 명이었다. 그들 모두를 함양에 생매장하고 천하에 알려 후세에 경고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징발하여 변경으로 유배시켰다. 진시황의 맏아들 부소가 간언하여 말했다. 천하가 막 평정되었으나 먼 곳의 백성들은 아직 따르지 않고 있으며 유생들은 모두 암송하며 공자를 본받고 있는데 지금 황상께서 법을 엄격하게 하여 그들을 올가매니 신은 천하가 안정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황상께서 이 점을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진시황은 노여워하며 부소를 북쪽으로 상군에 파견하여 몽염을 감시하게 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